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예, 오늘은 그 어린이 박물관에 가설제를 이제 상차해 주러 가고 있어요. 가설제 상차는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죠. 지게차 같은 경우요. 어떤 현장이든지 유로폼이나 아시바파이프 같은 거 안 들어간 곳이 없죠. 지난번에 하차했으니까 오늘 다시 상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게 어저께 이제 상차하려고 그랬는데요. 이 자재가 저 컨테이너 뒤에 그 현장 안에 쌓여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바빠갖고 모두 다른 지게차가 왔었는데 그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지게차가 빠져갖고요. 그래서 이제 지게차 철수하고 났는데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시 다 일로 옮겨서 쌓아놓은 거죠. 두 번 일하신 거죠. 어떻게 보면요. 지금 저 안에는 땅이 지금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대단하죠. 지게차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갈 정도예요.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그 지게차가 못 들어갈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은 미리 밖에 쌌으면 두 번 일 안 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. 지게차 못 들어가니까 뭐 카고 크레인으로 싫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. 다시 어쨌거나 두 번 일 했다는 거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. 이게 폼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한다발이 엄청나게 많아요. 또 저게 무거워요. 무겁기도 가벼운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저 이 정도 쌓으려면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. 저 안에서부터 갖고 나와서 쌓았으니까요. 하여튼 뭐 고생하신 거죠. 두 번이나. 근데 이 폼이라는 게 상차를 하다 보면은 맨 처음 걸 한번 잘못 얹어 놓게 되면은 계속 이게 삐뚤게 상차가 돼요. 점점 그 저 뒤쪽 안 보이는 쪽이 벌어지는 거죠. 이게 벌어지면서 직각으로 딱딱 쌓여야 되는데 자꾸 삐뚤어지게 됩니다. 요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 지금도 가끔 뭐 대충 신경 안 쓰고 싫다 보면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 한번 삐뚤어지면은 정말 보기 싫어요. 이래 해놓고도 뭔가 찝찝하고 뭐 별건 아닌데 삐뚤어져도 뭐 안 될 건 아닌데 어떤 적재함이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삐뚤어지면 안 돼요. 그때 똑바로 실어줘야지만 그 전체를 다 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폼 실을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. 물론 뭐 오래 하다 보면은 감으로 실어도 대충 실어도 잘 실리는데 아차하는 순간 첫 번째 그 폼이 삐뚤게 실렸다 그러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이제 한두 개 이제 삐뚤어진 거를 포기하고 중간부터 다시 잡아나가면 되긴 되거든요. 근데 일단 처음 실을 때 잘 실어야 된다는 거. 이제 이게 삐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되면은 되게 보기 싫죠.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자재를 쌓다 보면은 이 자재 자체가 똑바로 쌓이지가 않아요. 튀어나온 부분, 뭐 벌어진 부분 이러다 보니까 그거 맞추다 보면 각이 잘 안 맞게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뒤에를 먼저 딱 붙이고 실어버리면은 거의 이제 맞아 돌아가는데 앞에 쪽만 보고 싫다 보면 뒤에가 벌어지는 수가 많거든요. 이제 그거 잘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서 실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각은 맞습니다. 이게 처음에 창고에서 올 때는 각이 딱 맞아갖고 밴딩이 딱 쳐서 오기 때문에 잘 실려서 와요. 근데 이제 현장에서 쓰고 나서 이제 다시 반납할 때 현장에서 쌓다 보면은 폼이 엉성하게 쌓여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각이 좀 잘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지. 그러면 이제 화물차 그 사장님들도 그냥 뭐 대충 실어도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아 됐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꼼꼼하신 분은 강 안 맞춰놓으면 엄청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.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뒤쪽 안 보이는 쪽을 기준점으로 잡아갖고 먼저 붙인 다음에 자동발단이 딱 밀어서 붙이면 확 붙어버려요.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각을 딱 맞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 조금 상황이 틀리죠. 근데 일단 안 보이는 저쪽 뒤쪽을 먼저 붙여주면은 각을 붙이기가 쉽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화물차가 직각으로 딱 안 서 있고 지게차가 또 거길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때 이제 조금
눈의 착각에 의해서 삐뚤게 실게 됩니다. 그건 어쩔 수 없죠. 어쨌거나 이게 똑바로 안 실는 이유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있는데 너무 또 너무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더 안 돼요. 자꾸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잘 됩니다. 그것도 뭐 오래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. 의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, 사실은요. 근데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 삐뚤게 싫으면은 진짜 보기 싫거든요. 이 유로폼 다 실었고 이 파이프 두 다발을 유로폼 위에 얹을 겁니다. 약간 높은 감은 있는데 뭐 이것까지 실어야지 다음 차에 나머지 다 실을 수 있거든요. 아 근데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이 저 유로폼이 올라와 계신 거예요. 저 되게 위험하거든요. 유로폼이 밴딩으로 미끄러졌어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파이프를 들고 지게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 위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이거 진짜 안전 불감증입니다. 여기 올라가시면 안 돼, 이럴 때. 저기 되게 위험한 거예요, 저거요. 저거 제가 발 빼다가, 발 빼고 밑에 거 잘못 누르면은 저기 미끄러져서 빠질 수도 있고, 이거 어떤 상황, 이제 파이프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시잖아요.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, 진짜로. 이러지 마세요. 이거 밑에서 봐줘도 되고, 아니면은 그냥 그 지게차 올라, 뭐야, 파이프 갖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나무 갖다 보여놓고, 아니면 저 캡, 지금 탑 위에 올라가셨죠? 저쪽은 조금 나아요. 그래서 이 자재 위에보다는요. 정말 위험한 거예요. 지게차 반경도 위험한데 지게차 작업하는 거 파이프 위에서 막 올라가기가 안 돼요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어떠한 이유와 변명이 있다 그래도 진짜 목숨이 제일 소중하잖아요. 인명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? 지금 저 유로폼이 되게 미끄러운 거예요, 저거요. 그 위에 올라가신다는 거는 더군다나 지게차가 파이프를 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있다는 거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. 이제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저분도 이제 잘 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. 절대로 이런 거 이 위에 뭘 믿고 올라와요? 이거 반생이라고 철사줄 하나 매놓은 건데 저거 큰일 나는 겁니다. 진짜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저런 데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. 이럴 경우 이 폼이 미끄러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게차는 이제 우리도 믿지 마세요.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파이프를 들고 움직이면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. 그 지게차 반경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. 그 지게차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. 눈이 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. 눈이 뭐 뒤에도 하나 있고 뭐 귀 옆에도 하나 있고 눈이 한 몇 개 더 있다면은 다 볼 수 있겠지만 눈이 앞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귀로 다 소리 듣고 이건데 저 위에 파이프 끝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몰라요. 안 보여요. 그래서 일단 조심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손을 제가 못 믿습니다. 제가 손이 좌측으로 발을 옮기려고 그러던 게 뭐 오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올리라 그랬는데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그 우리 화물차 사장님 어떻게 저를 또 믿고 또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. 절대로 지게차를 믿지 마세요. 아 물론 제 마음은 믿으셔도 됩니다. 제 마음은 이거 사고 안 나게 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지게차라는 기계 아닙니까? 기계. 그거 조작하는 이제 사람이고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고 기계는 오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래서 지게차 작업 반경으로 오시지 말란 얘기예요. 절대 지게차 믿지 마세요. 지게차 이렇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. 또 지게차는 저희도 이렇게 뭐 항상 100% 성공만 한다는 게 아니죠.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. 절대로 지게차를 믿지 마세요. 오늘 이제 두 가지죠. 폼 이쁘게 쌓는 거 하고 지게차를 믿지 말라는 거.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폼 이쁘게 쌓는 것도 안전에 관련된 거고 지게차 믿지 말라는 것도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. 근데
제가 저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또 그러네요. 그래도 믿지 마세요, 저를요. 저라고 뭐 맨날 잘하는 거 아니죠. 저도 이제 실수할 때 분명히 있고 그렇거든요. 자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요거 자잘한 거 하나만 더 실어드리면 요거 끝이네요. 여기는 그래도 안전한 땅이니까 좀 중간에 위험한 게 보였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실렸습니다. 자, 오늘 날씨도 추워졌고 본격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